작년 이후 이른바 비례경선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진보당에 대해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께서 경험해야 했던 혼란과 아픔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원과 시민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풀려진 의혹을 믿는 대신 공정한 법적 평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당 사상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진성당원제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한 편리성을 갖추고 있지만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완벽하게 지켜지기는 어려운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며 공직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법의 규정이 이른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를 형식적으로 정당 내에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스로는 이 원칙을 잘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다그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당대표 산하에 선거제도 개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혁신안을 당중앙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후보 선출 절차가 시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현재의 휴대폰 인증번호 기입 수준이 아니라 예컨대 목소리 인식 기능, 이른바 성문 등록 방식이나 본인 인증 확인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 앱 방식 등의 수준 높은 보안 대책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간 당에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던 공인인증서 방식도 본인 확인의 근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을 추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에 처음으로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며 당직 후보와 공직 후보를 아래서부터 당원 직접 선출이라는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선출해온 정당 민주주의를 저희 통합진보당이 더욱 높여내겠습니다. 진보당의 혁신이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